K배달 중고거래 의뢰 해외로 진격. K-언택트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한국형 배달대행 중고거래 원격미용 등이 새로운 수출산업인 K-언택트 비즈니스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다.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강남언니, 일본 시장서 성장.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지난해 12월 일본어 버전 스마트폰 앱을 일본 현지에 출시한 후 꾸준히 성장. 입점 병원이 400곳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기준 일본 시장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해외에서 승승장구. 당근마켓은 국내 시장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회사는 국내 성공 모델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 86개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배민, 베트남서 입지 강화. 배달이민족은 국내 1위 배달대행 사업자다. 베트남엔 후발주자로 진입했다. 지난 2019년 6월 BAEMIN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에 진입, 최근 2위 자리까지 올라섰다. 최근 발표한 시장 점유율은 21.95%다. 서비스 수출 시장 개척. 우리나라는 세계 8대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다만 공산품이 수출을 주도해왔고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차세대 OEO 서비스의 해외시장 개척은 새로운 수출 상품을 확보할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수출 한류 기대. 국내에서 앞선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험을 쌓은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서 선점한다면 새로운 수출 한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